어떤 열매 열리가 그걸 정해왕 이거 이 가지에도 활짝 저 가지에도 활짝 옷을 입으면 맛있는 열매가 열리네. 어떤 열매 열릴까? 불이 피고 포도가 피고 사과가 피겠지. 연분홍 꽃 떨어진 자리에 동글동글 탐스러운 사과가 열려. 다닥다닥 작은 꽃이면 송알송알 포도가 열려. 새하얀 꽃 하나 둘 시든 자리에 말랑말랑 줄이 열려. 한방눈처럼 벚꽃이 펄펄 흩날린 뒤엔 탱글탱글 버찌가 열려. 풋딸기, 풋수박, 우산에 풋토마토. 작지작은 열매들이 줄기마다 조롱조롱. 작은 열매들 익으면 무엇이 될까? 씨앗 총총 박힌 열매 익으면 새콤달콤한 딸기가 되지. 조물무늬 열매 익으면 달덩이처럼 커다란 수박이 되지. 연두빛 열매 익으면 다디단 노란 참외가 되지. 동그란 초록 열매 익으면 물렁물렁 붉은 토마토가 되지. 줄기도 가지가지, 이파리도 가지가지. 단까지 줄기만한 어떤 열매 열릴까? 익고인 덩굴순 가지. 설에 난 줄기에 오톨 토톨 오이가 보여. 하늘란 줄기, 매끈한 초록잎 사이로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보랏빛 매끈한 가지가 열려. 까끌까끌 줄기, 까끌까끌 이파리 사이로 길쭉한 호박이 열려. 입밭에서 쑥쑥, 저밭에서 쑥쑥, 속에 감추어둔 건 무엇일까? 귤이지. 싱싱한 이파리 쑥 부분이 오동통 알찬 무가 나오네. 길게 뻗은 줄기 쑥 부분이 날씬한 당근이 나오네. 하얗한 줄기 아래 톡톡해 보니 동글동글 감자 나오네. 땅으로 뻗은 줄기 쭉 당기니 고구마. 아, 줄줄이 나왔네. 오종종히 다닥다닥 꽃토리와 이삭들. 먹져내고 떨어지면 어떤 곡식이 나올까? 볼록볼록 꽃토리 벗겨내니 검은 팥이 우수수. 뾰족뾰족 아스 까끌한 이삭 나라를 떨어내고 씌우면 보리가 나와. 초록빛 통통한 꼬투리를 벗겨내니 연두색 완두콩이 나란히 나란히. 줄기 끝에 촘촘히 달린 이삭. 나발 떨어지고 씌우면 밀이 나와. 무럭해 익은 벼 이삭. 나발 떨어내고 씌우면 쌀이 나와. 이것은 따끔따끔, 저것은 단간. 열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야! 냄새나! 야! 따끔따끔 가시오 속에 갈색 밤이 들어있어. 겹겹이 층층이 잣송이는 보얀 잣이 들어있어. 초록색 열매 속에 톡톡, 울퉁불퉁 딱딱한 호두가 들어있어. 똥 냄새 나는 누런 열매 속에 반질반질 은행이 들어있어. 은행 초록색이야? 약간 연두. 끝.